Yeah, that'd be great. Thank you so much. Bye-bye. Bye-bye. Thank you. Right, thank you.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보통 조커 하면 악의 화신이나 배트맨의 라이벌로 우리에게 무척 익숙합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조커는 살짝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보통 악의 무리를 이끈다든가 정의와 싸우는 그런 어떤 캐릭터를 기대하셨다면 망작이고요. 좀 더 섬세한 감정선을 원하셨다면 혹은 새로운 조커의 등장을 기다리셨다면 이 영화 강추입니다. 영화 조커를 보고 난 다음에 영화 맨 끝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가방 들고 나오는데 아무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진지하게 아 이거 정신과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그러다가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는데 아 만약 그게 감독의 의도였다면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조커 시사회 보도자료를 받았는데 아이맥스 관이더라고요. 네, 용아맥이라고 하죠. 용산 아이맥스. 사실 무슨 배짱으로 아이맥스를 잡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무슨 배짱으로 아이맥스로 촬영을 했나 싶었단 말이에요. 뭐 대단한 전투가 있거나 어떤 폭력적인 군중 씬이 나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아, 막상 이제 시사회를 가보니까 아이맥스 화면 크잖아요. 그 화면을 가득 메운 게 조커의 얼굴 표정이었어요. 화면을 가득 메운 호아킨 피니스의 표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몰입감이었어요. 네, 그 미묘한 감정선이나 어떤 슬픔, 분노, 외로움, 그리고 고독함, 즐거움 이런 게 미소와 눈빛만으로 연기를 하는데 아 정말 요즘 말로 질입니다. 네, 이분 인생작 찍으셨어요. 아카데미 상도 혹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본 영화 중에는 연기로만 꼽으면요. 이 피닉스, 이분이 갑입니다. 고담시의 광대 아서 플렉은 PTSD라고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에서 코미디언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10대에게 조롱받고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 코미디언을 꿈꾸면서 스탠딩 코미디를 시도하지만 본인이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 반복되는 무관심과 매정함 그리고 배신, 이 비정한 우화 속에서 아서 플렉은 철저히 고립되고 혼자가 됩니다. 몇 주에 거친 미화원 파업으로 거리는 쓰레기로 넘쳐나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공공기관은 노동자의 파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행정당국은 의뢰, 공공서비스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아서 플렉은 세상을 향해 발길질을 해댑니다. 그 우연함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양극화의 하위 그룹 광대로 무장하고 봉기를 하게 되죠. 계급 갈등이 분노로 표출되지만 아서는 그저 수많은 광대 중에 한 명일 뿐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수의 화신으로 묘사되지도 않아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분노가 아서 플렉을 조커로 만들게 됩니다. 배트맨의 라이벌이나 악의 우두머리로 생각하시면 이 영화 실패해 보실 테고요. 현실의 좀지암직한 어떤 이웃집 조커를 상상하시면 쉽게 몰입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화에서 어떤 조커의 대단한 존재감이 드러나지도 않는데 보통 히어로물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각성하고 용감하게 싸우고 철저하게 파괴하고 뭐 이제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이 영화는 어떤 보통의 히어로물의 문법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오히려 그 편이 조금 더 인간적인 면이 부각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보다 현실적이고 어쩌면 내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제가 정신과 치료를 진지하게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리얼리티를 살리시면서 관람하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미친 건지 내가 미친 건지 스크린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관람을 결심하셨으면 IMAX를 찾아보시고요. IMAX를 가실 거면 용암에 강력 추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족영화나 오락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쯤 볼만한 영화입니다. 이왕 관람을 결심하셨으면 IMAX로 가시고요. 조커의 지리는 눈빛을 화면 가득히 만나보시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재수없고 슬프고 기쁜데 억울하면서 환장하겠는데 외롭고 처절한 그의 어떤 미소도 한번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영화 보고 난 뒤에 주무실 때 잠자리에서도 생각이 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이 들 정도입니다. 토드 필릭스 감독과 조커 연기의 호아킨 피닉스 이 두 분이 시사회가 끝난 뒤에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인사말 뒤에 붙여드리면서 오늘 조커에 관한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잡한 영화가 아니라서요. 들을만 하실 거예요. 하반기 기대작 조커였습니다. I really just wanted to thank everybody for showing up. Sorry, I wanted to thank everybody for showing up. Oh, and expressing such I like the anticipation that the movie has around the world. I hope the Korean audience, I hope the guys, you guys in the room, take away from it and think about the movie. I hope it stays with you for a bit, and we're really proud of it. And hopefully, we can get over to Korea sometime because I know we would love it. Yeah, that'd be great. Thank you so much. 네, 고맙습니다. Bye bye. Bye bye. Thank you. Right, bye. Thank you.